대단한 의무입니다.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건 황금팽이버섯입니다. 골드팽이버섯, 또 황금가닥 이런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요. 색이 이렇게 노란 골드입니다. 알뜰코너에서 이 한 팩에 500원씩 줬거든요. 그래서 가격이 싸길래 얼른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자, 이게 그냥 보통 팽이버섯 그 하얀색보다는 어떤 게 한 두 배 정도 좀 월등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함량이 좀 많이 있는데요. 이게 영지버섯, 상황버섯 등 고가의 다른 버섯보다도 이게 뛰어나다고 하네요. 아무튼 몸에는 좋다고 하니까 마트에서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뭐지? 하고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. 뭐 된장찌개, 국, 볶음, 뭐 전 아무데나 다 그냥 넣어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. 저렇게 낙가닥 좀 뜯어서 이거 팽이버섯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볶음은 그냥 들들 볶다가 뭐 소금 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먹는 거니까 제가 오늘은 하지 않고요. 전을 구워서 한번 졸여보겠습니다. 이따가 후춧가루를 좀 수저 끝부분으로 넣고요. 녹말가루, 전분가루, 녹말가루 같은 겁니다. 두 스푼만 넣고 섞어 놓겠습니다.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 한 팩은 또 잘라서 이렇게 양파 반 개 하고요. 매운 고추 한 개만.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 풀어서 덮밥을 한번. 아, 그리고 제가 요거는 말렸습니다. 이게 말려서 차를 끓여 먹으면 효과가 참 좋다고 합니다. 이걸 그냥 넓게 펼쳐서 키친 타월 같은 데 올려서 실내에서 그냥 말리시면 됩니다. 그렇게 말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끓여 드시면 요게 가장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뭐든지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잖아요. 이거는 이렇게 보관도 좋고 꾸준하게 드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달궈줍니다. 좀 식용유를 넉넉하게 부으셔야 됩니다. 저게 반죽이요. 마른 가루거든요. 저 잘 붙여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붙여주겠습니다. 여기 지금 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구워서 드시려면 여기 간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됩니다. 보시고 조금 익어간 것만 위로 어느 정도 바삭하게 구워졌거든요. 그러면 여기 진간장 두 스푼에요. 올리고당 한 스푼. 물 넣어도 됩니다. 이렇게 다진 마늘 약간만 넣고요. 이제 다 됐기 때문에 프라이팬 불을 끄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통깨 조금 뿌려주고요. 아, 물론 오늘 이 버섯 대신에 팽이버섯으로 따라 하셔도 돼요. 아, 뜨거. 간장이 많이 들어가서 짭짤하거든요. 그래서 밥 반찬 하셔야 돼요. 도시락 반찬도 괜찮고. 자, 먼저 양파를 넣어줍니다. 자, 식용유 약간만 넣어줄게요. 자, 양파를 볶아주겠습니다. 약한 불에서 볶아줍니다.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은 매운 고추, 물 한 컵 넣고요. 거의 컵으로. 자, 여기에 물 대신에 멸치 육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
육수가 없으시면 이제 육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. 참치액 있으시면 참치액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. 없으시면 멸치 액젓을 넣어서 양파를 아주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면 불 낮춰서 폭 익히시고요. 또 약간 설컹한 맛도 괜찮다 싶으시면 이렇게 버섯을 넣으시면 됩니다. 이 버섯은 좀 향이 강한 것 같아요. 버섯이 금방 익거든요. 그럼 이 간을 보시고요. 이게 간이 좀 싱겁거든요. 그러면 소금이나 뭐 간장이나 이런 걸로 조금 간을 더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계란 한 개 풀어주겠습니다. 자, 이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. 이거를 물론 이 황금 팽이버섯 아니어도요. 일반 팽이버섯으로도 크림이나 뭐 맛살 있으시면 이렇게 찢어서 넣으셔도 됩니다. 계란만 살짝 익으면 다 됐습니다. 보리밥이거든요. 그 흑마늘을 넣고 만든 보리밥입니다.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저는 이런 거 좀 약간 칼칼한 거 매콤한 거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청양고추 넣으시든지 아니면 없으시면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좀 뿌려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먹을만 해요. 버섯은 팽이버섯 덮밥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돼요. 황금 팽이버섯 말린 걸로 차를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이거 바쁘실 때는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드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끓이시는 게 더 많은 그 영양분을 우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뜨거. 예전에 제가 팽이버섯 영상에서도 있었는데요. 이게 조금 향이 조금 다르네요. 약간 다릅니다. 근데 큰 차이는 없고요. 건더기는 아까우시면 건져서 그냥 된장국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. 이렇게 팽이버섯 차 이제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드시기는 이게 제일 편하고 좋으실 겁니다.